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서 회복과 선도 그리고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각종 의전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어제의 신년사 그리고 지난 5년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탁현민 비서관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어폰 단추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잠시 예, 더듬거렸습니다. 예. 예,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 발표했는데요. 네. 신년사 메시지 좀 종합을 해볼까요? 글쎄, 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저는 이번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선도국가인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의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이라든지 회고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신년사의 핵심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을 이미 했고 앞으로 그 여정을 선도해서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 5년 같이 계셨잖아요. 예, 뭐 예. 잠깐 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뭐 그때도 자문위원으로 있었으니까 5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기억에 가장 남는 행사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워낙 다른 하루에 치러내야 할 행사가 많아서 근데 특별히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획하고 구상했던 것에 한 반 정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임기 후반부에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별 행사 하나하나보다는. 그렇군요. 그런 예. 것들이 좀 오히려 뭐가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다. 네. 예. 너무 일주일에 몇 개씩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앞에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공보무 일종의 이제 의전, 뭐 이벤트, 행사, 이런 거는 이제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라는 게 있고 그 행사의 실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좀 과다하게 포장을 하는 게 일상적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딱 맞게 실체에 맞게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작업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의전과 행사 계획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에요. 아. 의전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해왔던 것을 가능하면 흐트러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전을 받는 그 대상자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거고 반면에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행사든 간에 그 행사의 주인공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현충일은 아마도 참전용사나 보훈 가족들일 거고 그렇죠. 뭐 3.1절은 독립유공자나 유공자의 후손일 것이고 뭐 하다못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뭐 공주의 특수학교 기공식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앞으로 다니게 될 장애인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행사 기획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할지 혹은 예. 그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낼지 그게 방점이 찍혀 있는 일이고 의전은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모실지 혹은 그 의전을 받는 대상자들 그게 뭐 해외 국가 원수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오부 요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의전적으로 대우받고 혹은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만 주인공으로 만든다 비서관님이 예. 기획하시는 다양한 행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쇼통이 얘기를 많이 하고 쇼통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어떻게 대통령은 보세요? 선출된 국가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돋보이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예.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모든 국민이 모든 사안에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예. 그것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거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게 국격이나 국민의 격을 높이는 행위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게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대통령만큼 의전을 파괴한 사람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받는 의전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예. 의전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 현충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대통령이 중심에 있고 그 옆에 오부요인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그 행사의 주인공들이 항상 앞줄을 차지하게끔 바꾸신 것도 대통령이고 또 누군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면은 뭐 그 영접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환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뭐 줄을 서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의전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그 행사의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던 거지. 그걸 마치 무슨 대통령이 좀 더 편하게 혹은 좀 더 대우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해외 순방의 성과가 나름 있었는데 언론이 너무 적게 보도를 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 최강시사에서도 이제야 연락을 한번 주시니. 아니 뭐 저희가 이제야 연락을 주는 겁니까? 아, 자부지간. 예. 어떻습니까? 외교적 성과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언론이 조명하지 제가 못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적인 예. 한 가지 면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임기 말이잖아요. 이제 5월 10일까지 120 며칠 남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을 초대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혹은 대통령 정상 외교에 대한 저는 뭐 그것도 뭐 넓게 해석하면 국가에 대한 또 혹은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초대하는 국가들이 있다. 임기 말인데도 저희 여러 가지 지금 초청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거절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은 뭐 그렇게까지 부른다는 거는 혹은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건 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각각의 나라들이. 그렇군요. 예. 최강 시사에서 빨리 초대를 안 해서 좀 약간 섭섭하셨나 봐요. 섭섭하다기보다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예. 거를 뭐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또 예. 관광을 갔다느니 뭐 어디서 사진을 찍었다느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호주에 가던 뭐 미국에 가든 혹은 영국에 가든 그거를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겠어요? 아 상대국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주 혹은 뭐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자주 많이 나갈 수 있겠어요? 네. 아. 그 부분만 생각해도 예. 아마 좀 더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어떤 다른 모멘텀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하는 일은 모든 의사결정이 끝나고 그리고 저간의 그 상황들이 종료가 되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야 될 때 저한테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는 있는 것 같아요. 남북이 뭔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짜 평화체제를 좀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각별하셨던 것 같은데 곁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장단점.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대통령도 좋아하시는 글귀이긴 한데 대인춘풍지기추상.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 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엄중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엄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대중들한테는 상당히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예. 최근에 독일 앙켈라 메르켈 총리 퇴임식도 있었고 네. 예. 그게 또 남의 퇴임식으로만 보이지 않았다라고 SNS에 글도 남기셨는데 퇴임식이 뭐랄까요? 외신들도 많이 받았었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좀 특이했고 뭐 곡 다섯 곡인가 골랐는데 그 곡 다섯 곡도 좀 특이했고 뭐 어떻게 퇴임식 그 구상을 하고 있으세요? 해석하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퇴임식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취임식만 있고 퇴임식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취임식도 상당히 간소하게 급하게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메르켈 총리 퇴임식을 보면서 그 소회를 썼던 거는 그 해석함 때문에 쓴 겁니다. 우리가 법률로서 혹은 그 규정으로 대통령 새 대통령의 취임식만 있지 전임 대통령의 퇴임식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바람은 가능하다면 이 취임식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독일도 총리가 퇴임을 할 때 총리 마음대로 다섯 곡 고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전통이 세워질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정례화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예.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배려와 예우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어쨌거나 새 대통령의 이 취임식만 있고 전임 대통령의 퇴임식은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